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오마주 해본 적 있으세요? 제 첫 번째 단편 영화가 새해예요. 새해를 맥거핀으로 해가지고 네. 그다음에 감독의 고유한 영역은 히치콕처럼 편집해서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아웃풋을 내셨어요? 그렇죠. 그래서 컷을 엄청나게 잘라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도 그래서 영화 길이에 비해서는 컷이 굉장히 많아요. 얼마 전에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상영이 있었어요. 근데 네. 영화에서 박예진 씨 눈동자에 비친 저랑 김규리 배우님이 이렇게 비치는 그것도 그러면 그렇죠. 영향 받았다고 볼 수 있는. 히치콕 특히 사이코 중에서 가장 이제 한 컷을 뽑으라면은 수채구멍이죠. 구멍에 눈이 겹쳐서 나오는 그 장면이 너무 오래 남아 있었어서 어떻게든 영화 속에 구현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당시 저희 너무 작은 예산의 영화였는데 정말 사정사정을 해서 그때 200mm 망원렌즈를 한 번 딱 빌려가지고 한 컷을 위해서 아하. 그 이미지를 좀 오마주해 본 적 있죠. 그때 저는 오히려 이제 비춰서 박예진 배우한테 이렇게 때였지. 잠깐 얘기하는 거라서 괜찮은데 박예진 배우는 깜빡이면 안 되니까 계속 뜨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지금은 CG가 있어서 눈을 안 깜빡이 할 수 있습니다. 아하. 그때 CG를 몰랐기 때문에 깜빡이면 안 돼. 반사되는 사이에 대사를 하니까 딱 깜빡이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거든 화면이 반사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는 새가 나와요. 영향 많이 다니셨네. 잘 나오셨네. 새가 화장실 변기 안에 발견돼서 새에서 쓰는 그 점프컷 쾅쾅쾅 직접적인 오마주를 좀 썼죠. 아니 민치콕이시네요. 민치콕. 그게 오마주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. 아. 히치콕의 영향을 받은 영화 중에서 금발이 나오지 않은 유일한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.